대형 고데기 장전! 장전! 마라! 마라! 자, 정신이 볼륨 살립니다. 태우지 않습니다. 연기 나지 않습니다. 바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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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도연령병, 왜 여태까지 쏠린 것 같습니까? 아직까지 저에게는 일이 1순위입니다! 사랑은 0순위입니다. 왜 여태까지 쏠린 것 같습니까? 저에게는 아직까지 일이! 못생겼습니다. 차렷! 못생긴 척, 못생긴 척, 놀란 척, 놀란 척, 뒤에서 귀신 본 척, 소고기 묵국이 뜨거운 척, 소고기 묵국이 굉장히 뜨거운 척, 아이 뜨거, 아이 뜨거, 밑에 밟은 척, 밑에 뭐 밟은 척, 열정! 샷! 자, 오늘의 목표는 연하남 꼬시기입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첫 번째 코스, 연하남에게 접근하기! 접근하기! 자, 연하남이 고민 있다면 술 한잔 사달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할 겁니까? 누나, 저 술 한잔만 사주세요. 고민은 술로 푸는 게 아니야. 누나가 잘 아는 스님이 있는데 누나랑 같이 108배 들으면서 우리 번뇌를 한번 씻어보자. 지질이 엎드려. 죄송합니다! 누나, 술 한잔만 사주세요.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자 그렇게 해서 절대 남자 꼬실 수 없습니다!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본 조기만 잘 따라합니다! 하나 둘! 다 컸네 예! 연하남으로 인해서 아, 이 누나가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연하남이 다 컸네라는 말을 듣고 근육을 갑자기 과시하기 시작합니다.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? 어? 나도 근육 있는데 누른 거지요! 직민 엎드려 죄송합니다! 어떻게 할 겁니까? 어머 엎드려 자 그렇게 해서 절대 남자 꼬실 수 없습니다!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본 조교만 잘 따라합니다! 하나 둘 어따 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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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따 쓰게를 들은 연하남은 정말 순진한 나머지 이 근육을 정말 어따 써야 되는지 진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코스 노래방에서 어필하기 어필하기 자 노래방에 왔습니다. 어떻게 할 겁니까?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황금한 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홍익인 같은 수로 원할 것들이 죄송합니다! 어떻게 할 겁니까? 엎드려 자 그렇게는 절대 남자 꼬실 수 없습니다!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본 조기만 잘 따라합니다! 하나 둘 2, 3, 1, 9 내 여자라니까 불러줘. 불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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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줘란 말은 남자로 하여금 이 노래를 내가 좋아하니까 이 노래 불러서 나의 호감을 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마지막 코스 연하나무를 내 거로 만들기입니다. 자 연하나무이 집에 데려다주고 머뭇머뭇거리고 서 있습니다.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? 너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러지? 내가 너 안 보일 때까지 노래 불러줄게.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돌아오시네. 죄송합니다. 어떻게 할까 죽게 엎드려 일어서 뛰어서 못생긴 척 못생긴 척 알아본 척 알아본 척 세영이가 착한 척 세영이 착한 척 세영이 착한 척 엎드려 엎드려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, 본 조기만 잘 따라하십시오! 하나, 둘! 집에 스팸 있는데. 스팸 있는데! 스팸 있는데! 스팸 있는데! 스팸 있는데! 스팸 있는데! 스팸 있는데! 오늘 훈련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자, 1동 연하남을 향해 돌격! 돌격! 아우, 밤샘 야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이렇게 더워, 진짜? 아우, 아우. 아유, 저 더럽게 덥네. 아유, 에어컨 왜 이렇게 안 시원해. 아유. 아, 저 에어컨 더럽게 만지작거리네, 진짜. 가만 좀 냅두지. 나 더우면 일 못한단 말이에요. 아, 그럼 하드 공장에 취직하던지. 어머머머머, 아, 진짜. 거야, 진짜. 어떡해. 너무 내렸나 봐. 나 추워. 이젠 대놓고 또라이 짓하네, 이게. 아이. 아니 이거 전력 낭비야 왜? 그럼 에어컨을 끄면 될 거 아니야. 나 원래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. 웃기고 있네. 지 집구석에서 전기세 아끼려고 냉동 삼겹살 깨갖고 자면서. 어떻게 알았대? 지민씨 나 자는 거 훔쳐봤어요? 그냥 해본 말인데 진짜야? 어머 나 웃기는 사람이야 진짜. 어?
뭐야? 어머 어디? 어 어떻게? 어머 지금 정전됐나 봐. 어떻게? 진호 씨, 진호 씨. 아, 그러게 내가 전기 악재 쓰라 그랬잖아 내가. 진호 씨, 진호 씨 어디 있어요? 안 알려줘. 아, 진짜. 아 양초 어디 있어? 진호 씨 괜히 막 어둠 속 틈타 가지고 막 나 더듬고 그러면 나 진짜 화낼 거예요.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로. 어 어둠 속에서 패줄까? 뭐요? CCTV도 꺼졌는데. 우리 지금 오래는 거야. 됐고 빨리 양초 좀 저 책상 위에 있는 거 같은 거 찾아봐요. 어디 어디? 저 책상 위에 책상 위에. 저기 위쪽에 위쪽에. 음악 꺼요. 아니요. 아 정전되는데 어떻게 음악? 아 그 덕분에 불 좀 켜줘요. 어려운 거야 진짜. 아 진짜. 아 좀 제대로 좀 찾아봐요. 어디 있어 어디? 아 좀 이거 야 좀 앞에 밑에 좀 찾아봐. 아니. 어 저. 나 회사 그만둬야겠다. 뭐야?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? 어머. 입술 다 잘라버려야지 이거. 아, 제가 또라이 아니야. 음악 주세요. 자, 여러분들 그 쌀쌀한 날씨에 우리 할머니 삼계창 실어주세요. 건강에 몸보신 최고입니다. 몸보신 음식 몸보신 음식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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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창에서 진짜 아, 이거를 어떻게 뜯어내지? 왜 그래? 아 여기 없어. 아 별걸 다 잡았지. 깜빡했어. 아, 너 진짜 미친 놈이구나. 야 그게. 이거 별걸 다 처먹네. 그걸 처먹어. 스팽글을 처먹은 거야? 아 몰라 너무 아파요. 아, 너무 아파요 할머니. 아 진짜 그러니까 왜 오늘 상간마마처럼 하고 왔어? 너 배에다 중국집 차렸어? 안에서 하정우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. 문이 열리네. 아 진짜 하정우. 너 사이버 인간이야 너? 오늘 막 각질을 많이 받았네. 할머니 저 그래도 대학 나온 여자예요. 뭔 대학 나왔어 네가? 성감대. 너는 진짜 아 웃지만 말고 좀 날려봐요. 형 멍청이야. 몇 주가 됐는데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그걸 신고도 안 하고 경찰에 바보같이 그냥 어 뭐야.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왜 맨날 네가 해. 이러지 마 줘. 할머니 제가 이래봬도 지금 이렇게 홍보해서 그렇지 원래는 막 음반도 홍보하고 막 그랬어요. 아 원래 그랬다고요. 내가 네가 무슨 어떤 정신 나간 기획사가 널 써. 어머 세상 윤종신 오빠 거 음악 내가 다 홍보해줬어요. 지금 A급 그 윤종신을 윤종신 네가 홍보했다고? 윤종신 오빠 거요. 그래서 앨범 대박 난 거 아니에요. 어떻게 했어? 자 여러분들 윤종신 음악 들으세요. 너무 좋습니다. 윤종신은 아 어 여기 왔어요. 아, 되게 좋아하네. 연습 가나 봐. 아, 오늘 밥상 싹 다 없겠네. 아, 좋아서 거기서 들어요. 박규신 뭐? 넌 대중가요를 모욕했어. 무슨 모욕이라니요. 할머니 나 서운해요? 뭘 서운해? 요즘 진짜 인터넷에 박나래 너무 이뻐 보여. 제가 미친 건가요?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. 그런 사람이 있다고? 있어요. 아, 안 믿네. 내가 보여줄게. 문제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. 봐봐, 이거 봐요. 자작극이 아니고 자작나무가 아니에요 진짜로. 이거, 나 이거 알아. 아 진짜 허언증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봐봐. 나 이거 봤어. 지식인의 진짜 올라와 있는 글인데 봐봐요. 박나래가 이뻐 보임. 저 미친 건지 정상인 건지 누가 판단 좀. 박나래가 이뻐 보임. 그냥 예뻐 보인다. 여친도 있는데 외로운 게 아닌데 왜 이러나 누가 판단 좀. 너 이거 답글 못 봤지? 왜요? 답글 진짜 웃겨. 뭐라고요? 예 미친 겁니다. 미친 겁니다. 뭐요? 더군다나 31살이고 여친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해서 도돌이표 미친 겁니다. 아 미친 거야. 왜 이러세요 진짜. 너 그리고 나래야 지난번부터 네가 하도 막 네 외모에 논란이 있길래 네. 내가 가져왔어. 우리 제일 첫 회 때 했던 거 있지. 뭐요? 우리 박나래 움파룸파족 닮았습니다. 어? 아 벌려요. 왜 이러세요 진짜. 그 다음에 뭐 닮았어? 이번엔 사람이 아니었지. 우리 박나래하고 카드 트럼프 킹을 닮았어요. 아, 왜 이러세요 진짜. 박나래 트럼프 킹 해가지고 박킹 이거 닮았다고. 박킹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. 그 다음에 너 또 닮은 거 있잖아. 이제 진짜 없어요. 아니야 내가 또 하나 발견했는데 진짜 없어요. 이거 사람이 아닌데
벌레야. 벌레요? 어. 너 내가 얼마 전에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대야 잠깐만 찍어봐 이러고 찍었잖아. 네. 너 누구 닮았냐면 라바의 레드 닮았어. 이거 봐봐. 봐봐. 사람들이 너 벌레 닮았다고 하니까 막 박수 치지. 여기 앉아봐. 봐. 아니 그냥 똑바로 앉아. 넌 왜 이상하게 앉아? 야 이렇게 앉는 사람이 어딨어. 알았어요. 이렇게 앉아볼게. 자 이제 배 주름까지 똑같이 됐지? 이거 줄무늬까지. 줄무늬까지 아주 똑같이 했지? 이러실 거야 진짜? 뭘 이러셔? 할머니 저 요즘 연락하는 남자만 3명이에요. 어 너 말 잘했어. 내가 그때 예. 노천 카페에서 너 연락하는 남자면 오빠다 3명이야. 너 이래가지고 내가 문세윤한테 물어봤어. 세윤아 너는 나래한테 연락하는 남자만 3명이라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? 그러니까 문세윤이 뭐라 그런 줄 알아? 뭐라는데요? 야 남자 2명이서 대짜면 좀 부족한데 중짜 2개로 가자. 약간 개소리다.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?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그만 처먹어라 세윤아. 계속 처먹고 아이고 유적지가 됐네 여기가 아주 그냥 병아! 와! 제가 이거 한 입만 먹어볼게요. 손 대면 죽인다. 아! 이 할아버지의 프라이드 있으셔. 와! 육수 나와. 오! 그만해. 박나래 그만해. 알았어요. 엔딩 말할게요. 사실 내가 삼계탕만 20년 죽여버린다 진짜. 아 간지러워서 그래요. 나도 자꾸 거실거실하니까. 너 뭐하려고 이렇게 커튼을 달아가지고 배에다가 선왕당 나무처럼 무속이냐 그러니까. 에라 모르겠다. 아! 알았어요. 사실 내가 그 삼계탕만 예. 20년 동안 외길 인생으로 해온 사람이야.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내가 대가야 대가. 할머니 완전 고수구나. 그래. 아, 할머니 리스펙합니다 진짜. 알았어요. 그럼 제가 그것만 딱 홍보하면 되죠? 그래 그래. 아 오케이. 사실 내 입으로 대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오케이. 네가 해줘. 알았지? 오케이 알겠어요. 자 음악 주세요.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할머니가 20년 경력의 우리 대가입니다. 우리 할머니가 말할게요. 바로 당의 대가입니다. 할머니가 당의 대가다. 할머니가 당의 대가다. 할머니가 당의 대가다. 할머니가 딱 대가리다. 아유 개똥 같은